지난 8일 오후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KBS 뮤직뱅크인 자카르타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들의 출국 현장을 보기 위해 많은 팬들과 취재진들이 몰려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는데요. 잘 다녀올게요. 안녕. B1A4, 인피니트 등에 이어 비스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요. 기대가 됩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열심히 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가죽 재킷으로 공항 패션을 완성한 비스트의 양효섭과 호피 무늬가 들어간 선글라스와 블랙 티셔츠로 시크한 멋을 낸 손동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각자 개성에 맞는 스타일 감각이 엿보이는 시스타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선글라스와 체크 셔츠, 가죽 재킷 차림의 다솜. 와, 인도네시아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되고요. 네, 추운 날씨에 이제 따뜻한 나라로 가니까 기대되고 신납니다. 공연 잘하겠습니다. 빨간 모자와 선글라스, 청 재킷으로 깜찍하고 발랄한 공항 패션을 완성한 보라 역시 출국의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 자카르타 가는데 네,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이어 카키색 야상과 선글라스로 시크한 멋을 한껏 과시한 효린의 모습이고요. 일단 인도네시아 첫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설레고요. 빨리 가서 팬 여러분들 가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일리시한 백팩과 선글라스 패션이 돋보이는 2PM에 이어 멤버 각자 화려한 의상으로 멋을 낸 틴탑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재밌게 잘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죽 재킷에 흰 티셔츠, 그리고 백팩 차림의 민호와 깔끔한 정장 느낌의 패션이 눈에 띄는 종현을 비롯한 샤이니에 이어 깜찍한 후드티의 모자로 발랄한 공항 패션을 선보인 은혁. 저희 동료 선후배 가수들 다 같이 자카르타에 한류를 전하러 대표로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직한 네이비빛 티셔츠로 깔끔한 멋을 낸 강인 역시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국을 대표해서 또 우리 K-POP 가수들 함께 자카르타에 공연을 하러 가니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멋진 공연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 그룹들의 컬렉션장을 방불케한 인천국제공항의 화려한 출국 현장이었습니다.